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당선자가 나왔고 낙선자들이 나왔습니다. 당선자를 투표했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낙선자를 투표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민심이 51대 46, 48 그렇게 나뉘어졌다고 해요. 거의 절반으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당선자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투표하지 않은 48%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들의 의사도 함께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당선자가 되기를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며 낙선자와 낙선자들을 투표했던 국민들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마음속에 더 저항심을 굳게 할 것이 아니라 당선자를 투표해준 51%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견제할 것과 힘을 실어줄 것을 구분한 다음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가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완벽하지 않으며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끼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선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나요? 아니면 영광을 돌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셨나요? 영광을 돌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영광 돌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7절을 먼저 읽어보시며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누구와 이 세상 속에 있는 얘기들에 비추어 보면 누구와 견줄만 해요? 손오공과 견줄만 해요. 구름 타고 다니시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며 또한 묵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편지이며 그 편지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묵시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묵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묵시문학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하지요. 먼저 구름을 탄다라는 얘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거기에도 구름을 탄다라는 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도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고라고 번역된 메타, 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사용된 또 다른 헬라어들은 교통수단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통수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라는 말은, 이 말의 어원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묵시문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참고하면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라는 다니엘서 말씀과 또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구름을 타고라는 말은 또 탄 예수님이 타신 그 구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구분 지어주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구름을 사이에 두고 그 위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그 밖에는 성도들 또는 불신자들. 성도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그의 대적들, 불신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보더라. 구름은 하나님과 세상,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과 구름 밖에 있는 성도들을 구분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성막에 비유하자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나요? 휘장으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구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구름 속에, 구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구름 밖에 있는 성도들을 구분 지어주는 어떤 도구, 휘장과 같은 도구를 은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수사법,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성도들의 생활 현장인 세상을 구분해주는 휘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주는 단어, 은유적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누구와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름 속,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구름 밖,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구분지어주는 휘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은유적 도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사람에게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도 중요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예수님의 무엇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재림으로 연관지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다라는 말은 만약에 재림이라면 시제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시제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미래 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오실이라는 말은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가 아니라 오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행위는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수님이 지구 밖 사람이 없는 발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이곳으로 오신다는, 나중에 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신다는 얘기. 자,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끌어올려졌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오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나요? 어떤 반응 보여주죠? 7절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겠고, 볼 것이요, 애곡하리니. 현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뭘 해요? 애곡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애곡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슬퍼서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슬퍼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새벽닭이 세 번 울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도 베드로가 통곡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한다는 얘기. 오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온다라는 말도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뒤에 말은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도 하고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상의 사실을 정리해 볼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오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볼 사람들이 애곡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지금을 말하는 것. 예수님 재림 당시에 일어날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높여졌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역사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현장 속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그 활동하시는 결과로 사람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 지금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셨나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예수님에게 알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알게 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곳은 어딘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 현장입니다. 그 역사 현장 속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애곡하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통회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던 그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소망을 가지겠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떠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그 일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겠죠. 요한계시록 서신 서두를 마무리 지으면서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역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강권하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기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생각하면서 뭘 하자? 소망을 가지자.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소개하지 않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소개해주며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재림 예수로 읽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해하시겠죠? 재림 후에는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림 후에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7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셔서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서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소개해 주신 그 모습을 살펴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첫 번째 소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겠죠. 못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묻지 않은 걸로 봐서 알아들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1장 8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확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8절에 덧붙여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덧붙였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22장 13절에 가면 하나 더 붙여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 1장 8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의 소개를 그대로 소개를 했어요. 21장 6절에 가면 요한이 조금 더 붙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22장 13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예요. 영어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는 뭐죠? A. 한글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는 자음은 기음. 그것처럼 헬라어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알파예요. 그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마지막에 가서는 세 번 거듭 말함으로써 점층적이죠. 첫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로,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두 가지로, 세 번째는 하나를 덧붙여서 세 가지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점층법에다가 반복법이라는 수사법을 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 들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얘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며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런 점층적이며 또한 반복적인 소개를 참고해 볼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의미일지 정리를 해보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장악하여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세상에 전능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 5년이면 물러나야 돼요. 현행법상. 5년이면 물러나요. 그러면 조선시대 왕은요?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왕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들과 비교하여, 대조하여 처음과 끝 인류 역사 전체를 총괄하여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을 알파와 오메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지만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인류 역사,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인류 역사,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시작되었고 심판하심으로 끝이 난 이 인류 역사,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는 것. 그걸 나중에 두 번, 나중에 세 번 같은 의미를 가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알파벳이고 처음과 마지막은 그 알파벳을 조금 해석한 거고 시작과 끝은 한 번 더 해석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인류 역사 시작된 때로부터 인류 역사 끝나는 그 시점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브라함도 인류 역사 주관 못해요.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사람은 죽어 인생의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인생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단어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who is, 지금, who was, 그 다음에는 미래일 것 같죠? 아니에요. who is to come, 현재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고 지금 있고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 미래에 온다는, 지금은 없다가 미래에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도 어떻고 계속 있어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거라는 거예요. 안 계시다가 오신다라는 미래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계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장차 올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제 현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미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의미가 조금 사라져버렸죠. 오해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여 주관하시는데 과거에는 안 계시다가 현재만 계시거나 현재는 안 계시다가 미래에 계시거나 그러면 주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 시작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계셔야 해요. 그래야 주관하실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멀리서 또는 나중에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셔서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 번째 단어가 가지고 그 의미를 두 번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전능한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 Almighty. 전능하다. 힘이 있다라는 얘기. 못할 것이 없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징벌한다 또는 도와준다라는 말과 관련하여 항상 사용이 돼요. 자, 도와주는데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징벌을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징벌 받는 사람보다 징벌 하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징벌 받는 사람이 징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님이 배초리 해와 그러면 배초리를 해갔어요. 때리시면 가만히 서서 맞아야만 했어요. 지금은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힘이 없어요. 배초리 해와, 배초리 해갈 것 같아요. 때리러.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쵸? 왜? 아버지보다 제가 힘이 세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징벌을 하는 자가 힘이 없으면, 징벌을 받는 자보다 힘이 없으면 징벌의 효과가 없습니다. 징벌하는 자는 징벌을 받는 자보다 힘이 있어야 징벌할 수 있죠. 전능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68편 14절이나 창세기 49장 24절 등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준다라고 말을 할 때 전능한 자가 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5장 11절 같은 경우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사람에게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나도록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했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도와줄 때나 징벌을 할 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총괄하여 주관하고 계시는데 멀리 계시다가 나중에 오셔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되, 주관하고 계시되 힘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고 징벌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있어 도와주시며 징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상호 분리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소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총괄하여 주관하고 계시며 마치 드라마의 감독처럼, 드라마 중에 극중 인물은 왔다가 죽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드라마를 감독하는 감독은 어때요?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잖아요. 몇백 년.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버려두었다가 나중에 와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종일관 오셔서 주관하고 계시며 주관하시되 힘이 없어 사람들에게 도전받을 때 하나님이 나가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들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편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를 예, 서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소개해주시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 세상에 속하여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와 달리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애곡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징벌이 필요할 때는 징벌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 글쎄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 맞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죽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셔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징벌하기도 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도움을 구하고 징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